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6세트 경기 여자 선수들의 단식 대결입니다. 김혜은 선수와 스롬 피아비의 대결입니다. 자, 김혜은 선수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선수들의 초구 공략 성공률이 높죠. 네, 2세트에서 김혜은 선수 복식조에서 초구를 성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에도 끌렸어요. 조금 힘이 과했나요? 네. 맞춰내는 것까지는 아주 잘 맞춰냈는데 네. 지금 2세트에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김혜은 선수의 스트로크하는 이 방법이 약간은 좀 강하다 싶을 정도로 좀 세게 들어가거든요. 네. 147의 초구 배치를 놓쳤던 김혜은. 자, 스롱피아비 끌어서 옆돌리기입니다. 네, 노란 볼의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자, 회전만 살려서 여기서 넘어가라. 넘어갔죠. 네. 첫 이닝을 득점 없이 시작합니다. 쿠션에서도 회전이 살아서 넘어가는 모습이죠. 네. 지금 공의 기울기로 봐서는 이제 뭐 좀 하단보다는 중 정도에서 두께만 가지고 공략을 했던 거고요. 약간 짧은데 네. 피아비! 김혜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 스롱피아비를 잡으면 여기서 이제 매치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스롱피아비가 단식 나와서 승률이 상당히 높은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긴 하죠. 단식에서 6승 5패 복식보다는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네. 승수가 더 많은 편이고요. 김혜은 선수는 대신에 2승 4패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단식 경기 좀 그 승률이 6승 5패에 비해서 에버리지는 0.68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졌을 때 아예 그냥 망치는 경기가 좀 생겼단 말이죠. 어제 피아비가 이제 백민주 상대로 6세트 나와서 9대 8, 14이닝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껴치기로 가는데요. 두께를 살짝 써줘야 됩니다. 너무 얇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가면서 직접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네. 이거는 뭐 투뱅크 놓치기? 투뱅크도 나쁘지 않고 완뱅크로 역회전으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나요? 네, 역회전으로. 부드럽게 좋습니다. 네. 네. 가볍게 성공. 역시 이제 여자 단식이기 때문에 9점제로 진행이 되죠. 역회전으로 깊숙하게. 너무 역회전이 과하면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자, 이 키스. 이거 키스 불안한데요. 두께가 좀 두껍게 나갔어요. 두껍다 보니까 두꺼웠을 때는 이제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좀 많아지는 거죠. 조금 더 얇게 나가면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좀 빨라서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비껴치기. 공간으로 집어넣으면 득점입니다. 네. 첫 득점 기록하는 스롱피아비 3대1이 됐습니다. 참 팀이 3대1로 뒤져있고 여기서 내가 지면 팀이 진다는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굉장한 부담일 텐데 경기하는 동안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네. 지금과 같은 이 비껴치기 형태는 내공이 안 맞고 그 안내 공간으로만
들어오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목조건이 내비게이터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플러스 2로 네. 강하게 자. 아예 짧게 보면서 쌍, 좀 깊었어요. 네. 네. 자, 초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김혜연 선수. 자, 스롱 피아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도한 대로 좀 경기가 풀리질 않고 있어요. 아예 원투를 조금 더 깊숙이 넣었으면 충분히 더 짧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 아 옆돌리기 치지 않고 되돌리기로 그러네요. 치는군요. 역회전으로 네. 들어갑니다. 가까이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넘쳐요. 자, 첫 번째가 너무 멀게 원쿠션째의 위치도 조금은 깊게 들어가긴 네.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내 공의 속도도 약간은 더 늦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네, 살짝 끌어주는 공이죠. 치는 그래도 지금 뭐 이목 조금 자 두께를 좀 많이 써서 끌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이 됩니다. 네, 네. 성공. 자, 아주 회전을 극대화시키면서 제 끌어서 치는 공의 경우에 하단 당점만 좀 얇게 끄는 경우 네. 지금과 같이 두껍게 끄는 경우 확률적으로 좀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껍게 끄는 공이 훨씬 더 쉬울 때가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넘어가요. 네. 네. 연속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롱 피아비 선수. 보통 이런 배치에서 득점 안 될 때는 딱 저 케이스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치고 나서 자꾸 아차해요. 네. 이런 공은 이제 쿠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차라리 짧게 볼 걸.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퍼쿠션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네. 많은데 저렇게 좀 많이 끌어놓으면 쓰리 쿠션을 직접 맞지 않으면 넘쳐서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치고 나서 아차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자, 횡단을 아 너무 얇았어요. 네. 네. 김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께에서의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뒷속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좀 또 쿠션에 붙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비껴치기를 치기 위해서는 두께를 많이 써야 되고요. 자, 옆돌리기를 끌자니 키스를 피할 길도 없고 돌렸을 때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아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네.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저는 많이 쓰면 많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껴치기 대회전 시도했는데 자 회전은 아주 잘 썼는데 아, 좀 길어지죠. 자 최선을 다해서 잘 보냈어요. 저까지 보내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진짜 어려운 그런 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큐볼 위치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점프하면서 네 이렇게 단장으로 돌아서 거의 이목적구 근처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두께를 얇게 쓰거나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절제를 하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김현 선수가 이제 3쿠션 위치를 좀 확인을 하고 자, 익스텐션도 장착한 가운데 여유 있게 재고 있습니다.
출발 지점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있죠. 자, 아래쪽 공간까지 밀렸는데요. 아. 자, 뱅크 살짝 지금 길어서 두껍게 맞고 네.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우 그래도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완뱅크 넣어치기로 가죠. 키스가 살짝 라드리에도 아. 득점이 된다. 네, 네. 잘 봤어요. 라인아 잘 읽었습니다. 어차피 얇은 두께로 나가기 때문에 이목 쪽고 키스 나봐야 그 근처에 있거든요. 다시 보시죠. 얇게 나면 키스가 났죠. 아주 살짝 났는데도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공략을 한 거죠. 네. 2점짜리가 하나 들어가면서 4대 3으로 앞서갑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가는데요. 노란 공을 향해서. 자, 걸어치기 형태. 아, 짧아. 네. 지금 살짝 긴각 출발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공략을 했을 텐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뭐 하나 정도 차이가 네. 났죠. 앞돌리기 대회전도 있었을 텐데 좀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4대 3 한 점 차 뒤져 있는 김혜은 걸어치나요? 네, 걸어치기로 갑니다. 자, 두께 잘 썼고요. 좋아요. 네. 성공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걸어치기 2점짜리가 성공이 됐어요. 자, 두께 넉넉히 쓰면서 밀려 들어가는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전으로 비껴치기를 가나요? 어 넘치죠. 넘치죠. 네. 쓸 수 있는 공이 없었기 때문에 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자, 예민한 상황이었죠. 네. 자 심주절을 통해서 이제 두 공을 반대쪽에다 갖다 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당장 컨트롤까지 아주 신경을 쓰면서 공략을 했습니다만 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자 뱅크샷 노리죠? 네. 대회전 이용한 뱅크샷입니다. 다시 한번 또 길게 보는 공인데요. 자, 아 짧아요. 짧습니다.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가 워낙 강타자이기 때문에 단식에서 만나는 다른 여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비 형태의 공을 좀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스롱피 서비아지 선수가 이기는 승률은 높아도 에버리지가 높질 않아요. 견제가 그만큼 또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김현 선수가 지난 시즌도 이제 2라운드, 5라운드 스롱피 아비를 만나서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이번에도 깁니다. 기네. 한 번은 11대 2로 졌고 한 번은 또 11대 8로 패배를 맞봤었던 김혜연 선수. 그러니까 스롱피아비를 만나면 이게 전교투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들도 최근에 워낙 스롱피아비 기세가 좋아서 좀 부담스럽죠. 네. 네. 노란 공 앞돌리기 아주 얇은 두께를 노리는데요. 네. 한 두께인데요. 괜찮죠. 자, 아 이게 안 맞았나요? 네. 아. 자 지금 노란 공 움직임도 굉장히 얇게 잘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한계가까지 거의 가도 어려운 공인데 저걸 꼭 선택하는 이유는
안 맞아도 수비 된다라는 이유거든요. 네네. 득점 되면 좋고 안 그렇습니다. 맞아도 견제할 수 있다. 반대로 빨간 공을 앞돌리기에도 됩니다만 일단 멀고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스러운 공격이라도 아주 얇은 두께를 한번 공략을 하겠다는 건데요. 더블 쿠션 시도. 아 이게 얇아요. 네. 네. 쿠션 이후에 네. 지금 많이 내려가 버렸죠. 간도 두께를 썼어야 되고요. 자, 좌우지간 뭐 쉬운 공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투 바운딩으로 가나요? 네, 바운딩을 위한 공략이죠. 네. 거리가 또 충분히 있고 강한 힘으로 아, 두께에서 또 얇았어요. 네. 네. 두께 미스가 나오면서 네. 득점 맞지 못했어요.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장쿠션부터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쿠션 맞으면서 돌아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완 단쿠션. 아, 워낙 네. 얇게 맞았군요. 그러네요. 바로 돌아버렸어요. 자, 김혜은 선수 앞돌리기. 확률이 있죠. 네, 이번에는 뭐 수비 생각하지 않고 네,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갔어요. 왼손 공략으로 득점에 성공했던 김현 6대 4가 됐습니다. 하얀 공 계속 보는데요. 비껴치기로. 자, 이게 짧을 수 있거든요. 억제가 덜 됐어요. 네. 네. 피아비. 시간 피아비. 자, 피아비 선수 찬스가 왔습니다. 짧게 앞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롱피아비 선수에게 자 비교적 좀 편한 배치가 열렸어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노란 공 자 왼쪽 부분의 공간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네. 자 득점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엄상필과 이제 쿠드롱 선수가 이제 마지막 세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롱피아비가 승리 거두면 7세트 승부가 이어지고 김현 선수가 승리 거두면 여기서 매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4대1로 끝나느냐 3대3까지 몰고 가느냐 때 자 이제 빨간 공이 살짝만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더블 쿠션 가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어렵죠. 빨간 공이 단으로 또 쿠션에 붙어 있어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공은 아래로 그냥 끌어서 옆돌리기 형태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 두께가 있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부분은 바로 키스나는 부분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수비는 예정이 돼 있는 상태. 좀 더 멀리 있는 흰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 자, 충분히 키스는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올라오는데요. 넘쳐요. 아. 자, 계속해서 공이 어렵겠습니다. 자, 지금은 풀어낼 수 있는데 너무 깊이 회전 전달을 잘 시켜놨어요. 두 공이 자리를 바꾸면서 또 네. 다음 공이 또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수롱피아비가 계속해서 좀 까다로운 배치를 받고 있어요. 자 완벽 걸어치기로 장쿠션, 장쿠션, 단쿠션으로 장장 단으로 갑니다. 끌렸죠. 끌렸어요.
쿠션입니다. 장장 단을 노렸는데 네. 다 쿠션 맞잡고 그대로 지금 이목적 골을 향했어요. 자, 이제 두 공이 좀 모여 있고 공을 먼저 맞추기에는 좀 어렵죠. 김현 선수가 뱅크샷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더블레일 뱅크샷도 있고요. 투 뱅크도 깊숙하게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자칫 분리가 크게 생길 수도 있고요. 투 뱅크를 보나요? 네, 투 뱅크로 갑니다. 자, 부드럽게. 자, 괜찮은데요? 자, 괜찮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정확했어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예요, 김혜은. 한 점이 남은. 매치 포인트. Welcome to the Welling Phoenix. 아주 침착하니 아주 잘 집어넣습니다. 네. 어, 추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거죠. 자, 회전을 좀 주고 투뱅크로 갑니다. 투뱅크. 자, 잘 밀렸어요. 네. 네, 김혜은. 아, 뱅크샷 두 개로 멋지게 매치를 마무리합니다. 9대5로 스롱피아비를 꺾으면서 김혜은 선수가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아, 사실 이번 세트는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가 스토퍼 역할을 좀 해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혜은 선수 우나요? 네, 결정적일 때 김혜은 선수가 네, 아주 잘 해냈습니다. 네. 더군다나 상대 굉장히 강적인 스롱피아비 선수를 만나서 아, 좀 마무리를 잘했네요. 오수영 선수가 뒤에서 지금 안아주고 있는데 네. 저는 김혜은 선수가 우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혜은 선수 마지막 이 6세트가 뱅크샷이 네, 무려 4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서 11승 8패 웰컴 저축의 웰빙 피닉스가 2위인데 네. 리더한테 지금 힘차게 달려가서 네. 저는 뭐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김혜은 선수가 팀의 마스코트 역할도 하지만 공 칠 때의 신중함을 보면 그 네. 발랄함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긴장한 듯한 모습도 있었고 이제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네, 서혜민 선수가 또 네. 축하를 해줍니다. 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스롱피아비를 꺾으면서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